몇 쪽? 117쪽. 117쪽을 본대. 자, 9번하고 10번 한번 보자고. 어색하면 동그라미라네? 전부 어색하네. 그지? 동그라미일 수도 없고. 자, 이게 맞느냐라는 거지. 자, 이 구문이 보면 뭐가 보이지?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요 ing는 뭘까? 주어겠네, 주어. 왜냐면 여기에 이제 is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요게 주어, 단수겠지. 표현하는 것은 이지. 생각과 지식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랬네. 이건 뭐지? 이 구문이 as이네. 그럼 뭐야? 뭐처럼 뭐뭐뭐한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도 역시 a 이렇게 쓰고 as as 뭐 여기다가 b를 쓸까? 뭐 여기다가 뭐 b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썼다고 치자. 이건 뭐냐면은 a는 b만큼 C만큼 비하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은 뭐랑 뭐랑을 비교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대등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to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도 to를 써주는 게 맞고 ing를 쓰면 여기도 ing를 쓰는 게 맞고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야. 병렬로 봐서. 그럼 뭘까? 그렇지. ing는 ing만큼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10번. 자, 이것도 저거하고 마찬가지지. 자, 이것도 병렬이라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and, but, or, then 이런 말들이 다 병렬이야. 이런 말들 다음에는 반드시 뭐와 뭐 이렇게 대등하게 병렬로 연결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이것도 or 썼으니까 뭐랑 병렬이냐 하는 거지. 그래서 비터는 either or 썼겠지? 오, 어디 갔어? 어, 여기까지 갔네? 그래서 얘네들은 자신의 텐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텐트를 그것들을 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뭘 써야 될까? 전 맞다고 했는데 왜 맞아? 부인이랑 저거 렌트야 렌팅이야? 가져올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얘도가 병렬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가져올 수도 있다 빌릴 수도 있다는데 이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썼잖아. 그럼 여기도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지? 여기 ing를 썼으면 여기도 ing를 써야 되겠고. 그럼 원형 원형 이렇게 써야지 맞지? 틀렸지? 그 다음에 development. 그럼 내렸어 말해줘. 아, 이거 할 줄 알아? 네가 내려. 네? 아, 네가 내려. 여기서 되나 모르겠다. 마우스가 거꾸로인데. 한번 내려봐. 오, 좋은 거다. 4번이. 좋은 마우스는 앞으로 해도 마우스, 뒤로 해도 마우스. 자, 4번. 자, 첫 번째, 어, 이것도? 아, 뒤에는 병렬을 묻는 거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어디야? 준비라는 것은 뭐다 이랬는데, 뭐다인데, 네가 하는 것이다. 준비는 네가 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실행하다야. 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준비다. 마치 이런 것처럼이지. 그럼 뭐야? 이게 됐으니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지지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구매하기 위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해석상의 문제인 거야.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get the ground ready는 땅을 준비하다지. 뭐를? foundation. 어떤 기초 이런 것들을 지지 보강하기 위해서 땅을 딱 준비시키는 거. 기초공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땅을 준비시키는 거와 같은 또는 필요한 재료를 사는 거와 같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땅을 준비하는 거와 같은 구매하는 거와 같은 그런 것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어울리겠네. 그 다음에 B번은 계획이라는 것은 조직하는 건데 네 목적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게 둘 다 이제 목적 이렇게 하는데 목표하고 목적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 그래서 이거는 목적 이거는 목표 이렇게 하자고. 이런 걸 준비하는 조직하는 게 계획이고 뭐 하면서 이 말이야 while이 반면이 되겠네. 얘는 뭐 하면서 되고 반면인데 반면 준비라는 것은 이건 계획은 이렇고 준비라는 것은 이렇다.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걸 말해주네. 준비라는 것은 과정인데 그거를 그건 뭐겠어 복수니까 이거겠지? 이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사용되는 이란 말을 어떻게 쓴다? used to 원형을 써야지 사용되는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자, 이 케네디는 attribute는 뭐의 탓으로 돌리다. 자기의 성공을 뭐의 성공이야? 케네디 패밀리 자기의 가족 이제 케네디는 뭐 대통령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엄청난 가문이지. 그래서 이 성공을 이것의 탓으로 돌리다가 아니라 탓으로 덕분으로 돌리다가 아니라 not에 붙었으니까 not 이것의 탓으로 안 돌리고 이것의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not의 법이야. 그래서 가문의 성공을 돈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깊은 계획을 하고 조직을 했기 때문이라고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문장 가면서 그들의 전략을 계획했다. 그들이니까 주어가 당연히 누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그럼 얘는 누구다? 케네디 패밀리 사람들이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돼. 또 있나? 아, 저 이제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풀어온 거 틀린 거 있으면 다시 고치고 하나씩 하나씩 주제를 말을 해봐. 아, 참 너 그거 풀어온 거 있구나. 풀어온 것들을 틀린 거 있잖아. 그걸 다시 풀어보라고. 그럼 좀 이따 다시 채점해 줄 테니까. 너도 풀어온 거 다시 풀어보고. 모든 틀린 문제. 그래서 다시 채점을 해서 맞게끔 하고 수특 풀어온 거. 몇 강 풀어왔지? 채점 해줄게. 아, 저 이거 남은 거 12과에 7, 8, 9 두 개? 두 개밖에 안 공인 두 개. 12에 7, 8. 12에 7 읽어봐. 어떻게 출발해? 왜? 맞아. 답은? 2번. 땡. 8번은? 4. 너 4번으로 계속 찍는 것 같은데? 맞았어. 자, 그러면 틀린 거 나왔지? 자, 틀린 거 맞게 빨리 고치시오.